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황의 리노큐. 그 호쾌한 웃음소리처럼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오늘 퀀트로 정말 유명한 우리 유명관 애널리스트를 모시는 날이죠. 미래에셋증권 유명관 애널리스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아침에 매일 나오시는 그 염승원 부장도 우리 유명관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를 항상 참고합니다. 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표정인데. 아니요, 그분 알고 있는데. 아, 그분도 인기 많은 분이에요. 아, 네, 아니,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유명관. 저랑 이제 또 주린이에서 한번 또 뵀었어요. 예. 네. 그때도 아주 찬찬히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때만큼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라이브로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그래서 실적 장세의 지속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라는 걸 숫자로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항상 뭐 이렇게 끝까지 잘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아,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예. 네. 잘. 요즘 같은 실적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로 들여다봐야 되냐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아마 투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적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리고 뭐 작년에는 유동성 장세다, 뭐 실적 장세로 전환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면은. 네. 이게 저도 이제 막 취업 준비할 때 읽었었던 책인데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4계절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융장세, 뭐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유동성장세, 그러니까 금융장세라고 말하는 거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장세는 금리도 오르고 실적도 오르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장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이익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더 주거나 멀티플이 높아지거나.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를 한번 저희가 쪼개 봤을 때 만약에 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 네. 그러면 그건 실적 장세인 거고요. 이익은 그대로인데 밸류에이션만 저희가 더 줬다 하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 이후에 S&P 500 지수가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PER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닝만 한 13%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실적 장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주가랑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큰 국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실적 장세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금 차별화를 낼 수 있을까? 요 정도 포인트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실적 장세가 계속 될지 안 될지? 네.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사실 뭐 한국, 미국은 선물은 괜찮은데 한국 주가 빠질 때에도
사실 실적 고점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잖아요. 실적 장세는 언제 끝납니까? 그냥 사람들이 끝내자 하면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더 이상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안 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적장은 끝난 네, 거다. 그러한 실적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적 장세가 끝났다는 현상인 거고. 그쵸? 그걸 촉발시킨 원인은 뭐예요? 실적 좋아지는 만큼 미리 주가가 그쵸? 다 올라버리는 거죠. 네, 주가가 거죠. 올라 버렸을 때가. 아, 주가가 다 네, 올라갔으면. 맞습니다. 네. 아. 지금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적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 말은 네.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냐 없냐 그 말과 비슷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장세에서. 근데 올라갈 수 있어도 안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올라갈 여지가 있어도 안 올라간 날들도 꽤 많았죠. 여지가 과거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게 올라갈 여지 있는 있을 수 있는데도 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아진 만큼 주가가 미리 올라가 버리면 네.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가 미리 올라가 버리면 네.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더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 50에서 100만큼 됐는데 그래서 주가가 한 100에서 한 150만큼 올라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다는 네, 거죠. 실적이 좋아지면은 네. 주가가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데 말이죠. 네. 실적도 이익을 기준으로 30% 올랐으면 네. 주가도 30% 오른다. 네. 딱 그런 공식이라면 야 이거 이렇게 딱 올랐구나 아니면 덜 올랐구나 할 텐데 네. 그런 게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항상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죠. 보통 그러니까 주가는 뭐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하기 이렇게 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올해 2, 3월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올해 2, 3월이요? 네. 기억 잘합니다죠. 그때 보면은 네. 딱 금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빨리 상승을 했었어요. 네. 1.8까지 올라갔죠. 저 1.7 후반까지 네. 곱하기 올랐는데 네. 한 달 정도였거든요. 그게 네? 딱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탔는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한 달 동안 뭐 기업 실적이 얼만큼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사실 급하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지금 네? 국면에서는. 기업 실적이 오르는 것만큼은 최소한 주가는 반영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오른 주가가 이미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걸 반영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지.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곤란하지. 그렇긴 한데 그걸 네. 그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퀀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별 애널리스트별 이제 추정치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앞으로 얼만큼 벌 기업이 있다면은 네. 사실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뭐 뒤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할 테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금보다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실적 전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적 추정치.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대체로 맞습니까? 일단 지금은 굉장히 잘 맞는 국면. 잘 맞는 편이에요. 일단 잘 맞는 것도 중요하고 주가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은 국면입니다.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그 목표 주가랑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나지? 현재 예를 들면 5만 원이 5만 몇천 원이에요. 근데 목표 주가 12만 원을 잡았어요. 뭐 그분 보고서를 제가 못 봐서 아, 상당히 예, 좀 어느 종목인지는 뭐 말씀 안 드렸으니까 네. 그렇긴 네. 한데 야 그래서 그런 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뭐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유명한 선임 연구에 저도 좀 당황했어요. 좀 어려운 질문 하셔서 마음이 아프건 말건 정신 돌아가자.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실적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PPT 장표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 네.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 요게 국가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왼쪽에 먼저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 이제 0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으면은 추정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매월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기업 실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아이고 내가 너무 실적 조금 나오는 걸로 인식했구나. 네. 아이고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봤구나. 네. 매번 이제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한다는 네. 거죠. 어떤 이유에 있어건 기업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높게 추정을 추정치를 바꾸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프로님이 질문하셨던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이라는 게 정확합니까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네. 이건 보면 정확하지 않다.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의견을 계속 바꾸니까요. 개별 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네.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뭐 한국도 한국이 정말 좋았어요. 이익 모멘텀 자체가. 근데 중국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사실 중국이 가장 부진하잖아요. 근데 요게 실적 장세의 가장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좋은 국가에 주가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모든 국가들 중에서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제일 안 좋은 국가 중 중국은 하나입니다. 당분간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일단 지금 추정치의 흐름만 봤을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중국은 또 왜 이렇게 좋다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익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못 살겠다 진짜. 중국의 이익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뷰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걸 네. 반영하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교적 네.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뜻이긴 네,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사실 지역별로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뭐 추정치가 뭐 틀린다, 뭐 안 틀린다는 사실 뭐 논의를 아까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국가로 갔을 때에는 이게 많잖아요. 기업들도 많고 예.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사실 맞습니다. 이 합치게 되면 데이터들. 예. 네네.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약하면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이익은 굉장히 지금도 상향 추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틸리티나 뭐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섹터들은 이익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해요. 이익 모멘텀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익이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지금 표현을 드리는 게 과거의 이익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뭐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요 숫자가 뭐 더 상향 조정이 됐는지 하향 조정이 됐는지에 그렇죠. 대한 의미로 EPS 변화율이니까 네 맞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랑 좀 더 달라요. 네. 네 그냥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또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저도 사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대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래쪽에 이제 뭐 차트 한 번 더 봐주시면은 신흥국 쪽 이제 업종별 또 이익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은 선진국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경기 소비재 쪽이 안 좋다라는 점이에요. 네, 이 경기 소비재에는 아마 자동차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그리고 호텔 레저 이런 섹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늦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이익 회복이 늦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저 매주 이제 자료 내고 있는 게 이런 거 근간으로 이제 자료를 좀 내고 있어요. 네네, 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게 아까는 제가 이제 한 달 전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고 떨어졌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한 2016년도부터 제가 이익 추이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보시면은 일단 미국은 뭐 코로나 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요. 유럽하고 일본도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익 회복 수준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시면은 여전히 이제 중국 한번 봐주시면은 꺾이고 있어요. 중국은 계속. 네, 한국도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가장 실적이 좋았었는데 그때만큼 뭐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의 수준은 훨씬 더 뛰어넘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는 네.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주가에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 좋냐 안 좋냐는 이 차트가 더 올라갈 수 있냐 이제 빠질 수 있냐 이걸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적 관련된 그래프였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실적 장세라고 말씀을 딱 받고 들어간 이유가 예.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한국 시장도 오늘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업들의 이익이 그러니까 이 12개월 선행 EPS라고 제가 갖고 온 이 그림이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이제 가장 본론이 될 텐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실적 장세라고 부르고 맞습니다. 네. 실적 장세에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안 오를 못 오르느냐는 건 네. 주당 순이익 혹은 네. 이익의 예상치가 네. 더 변하느냐 올라가는 상향되느냐 네. 네. 그런 게 현재 주가에는 이익의 예상치까지는 다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다. 가정을 네. 하고 네. 그러나 어떤 회사 또는 어떤 업종은 생각보다 더 좋은데 라고 네. 하면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네. 가정하에 맞습니다. 어디서 이익이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 가지 딱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요. 지금 딱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뭐 올해 이익이 뭐 100% 늘어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상했던 거라면 이제 100%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안 좋아질 수 있는지를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치를 취합을 한번 해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다닐 때도 네. 시험 보고 나서 야 너 시험 잘 봤냐? 나 망쳤어. 네. 나는 잘 봤는데 이런다고 해서 둘 중에 누가 성적이 좋게요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대체로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이제 컨센서스가 네. 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기업들 이제 선정하실 때 네. 올해 뭐 이익 증가율이 두 배 난 기업들을 막 사신다고 해서 네.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다음 주가 됐더니 그런 기업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그러면 주가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자료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매주 발간하는 제 어닝스 리비전 자료 보시면은 네. 사실 주간마다 이게 좀 자료를 빨리 내는 이유가 이게 의견이 사실 자주 바뀌어요 요새 특히 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섹터별로도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 네 업종별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노멀하고 네.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치면은 일찍 잘 맞겠죠.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10명이 있으면 다 비슷한 값을 내놓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워낙 실적이 한번 안 좋았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애널리스트별로 의견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업종 간 이제 좀 차별화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처음에 언택트 주식들의 실적이 막 좋아졌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시클리컬 좋아졌고요. 뭐 아직 뭐 항공이나 여행 쪽은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업종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기업을 보더라도 이 올해 이익을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랑 가장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이 편차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굉장히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사실 컨센서스라는 게 뭐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으면은 요거를 평균을 내서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가 추정치를 딱 올리면은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봤었던 애널리스트의 변화냐 혹은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봤었던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변화냐는 굉장히 주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띄워드린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 검정색 선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S&P 500 기업들 예, 뭐 제가 어려운 단어를 좀 썼는데 네? 그냥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확 올라갔다가 의견들이 네? 서로 많이 달라졌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지만 굉장히 평온했었던 뭐 2011년도부터 뭐 한 19년도 요때 레벨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지금 모이질 않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러한 편차가 훨씬 더 심합니다. 네. 네. 요 검정색 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편차가 검정색에서. 크다. 네. 그때 기회가 잘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금 주식 시장이 제가 좋다라고 보는 이유도 요 차트에서 있는데요.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한 곳으로 모아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그쵸? 결국은 퍼졌던 네. 게 다시 좁혀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좁혀지는 과정에서는 지금 추정치는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정치를 한번 제가 한번 이제 퀀트니까 맨날 이제 분해해서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만 변하고 있어요. 네. 요즘 네, 상향 조정이 된다라는 게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내놓는 애널리스트들이 뭐 프리뷰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세게 이제 오히려 지르는, 더 올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마 1분기나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서 이걸 따라서 올릴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 낙관적으로 현상. 보는 분이 네. 괜히 오버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한 반 정도 진행됐거든요. 전혀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네, 이게 지금 표,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차이랑 1분기 실적하고 한번 조합을 한번 해서 이제 제가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네. 예. S&P 500 기업들이 지금 한 55% 실적 시즌 한 반 이상 지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추정치보다 비트한 기업 비중이 한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8, 9개는 실적이 다 좋았어요.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네. 음식료랑 유틸리티 빼고 다 좋았습니다. 네. 경기 방어 섹터 빼고는 네. 실적이 다 좋았어요, 미국. 앞으로 네. 그쪽이 계속 좋아 보이고요. 지금 뭐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네. 그런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세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미국은 네. 다 좋아요. 네.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네. 아, 한국도 금융 섹터들의 실적 좋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금융 섹터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10개 중에 9개 이상. 네.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비율이. 네. 아, 그래도 10개 중에 9개인데 그중에 그 네. 그래프 폭이 큰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기업 리스트요? 아니 기업 리스트까지 아니더라도 네. 업종별로 큰 편차 없이 다 비슷하게 좋아요? 네 비슷해요. 네. 아, 이거는 그래요? 제가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네, 뭐 특징적인 섹터를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다 그래요 다? 그렇죠. 1분기 실적의 특징이에요. 네,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다 예상보다 좋다? 네 유틸리티랑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필수비제 만 빼고 네 빼고 아. 다 80% 후반 미국이? 네 미국이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를 저희는 5% 정도로 잡고 보는데 네. 한 64% 지금 비율이에요. 10개 중에 6개에서 7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예. 과거 평균이 한 35%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 시즌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1분기 실적이. 네. 특히 이제 한국은 좀 보입니다. 어디가 좋은지가. 네. 화학이랑 철강이랑 정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가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1분기. 네. 네. 주가도 최근에 뭐 가장 좋았었죠. 네. 그 좋은 실적이라는 그 좋은 추정치라는 거는 유명한 연구원님 말고 이제 주식하시는 주식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면 그 가격이 반영이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못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이제 힌트를 드린 건데요. 네.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올해 뭐 실적 증가율 에? 이 차이가 큰 기업들의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정말 안 좋게 이제 기업들의 어닝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네? 추정치를 따라 올릴 거예요. 지금 1분기 실적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바라봤었던 애널리스트들조차 예. 추정치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괴리율이 좀 큰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하자라는 게 뭐 지난달에 냈었던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뒤에서 이제 뭐 제가 종목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종목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 없이 맨날 끝나는 게 조금 퀀트가 조금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퀀트의 명예를 걸고. 그렇죠. 왜냐면 퀀트 그렇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이게 리플도 저도 보는데. 네, 이 자료는 네. 아마 저 네. 화면으로는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저희가 자료 업로드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저희 페이지 2 앱에 있는 신의 자료실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자료 한 번 더 봐주시면은 이게 분기별로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익 그로스를 지금 추정치의 변화가 아니라요. 네. 지금 딱 시점에 바라본 숫자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은 2분기가 이익 모멘텀이 가장 극대화되는 분기고요. 예. 한국은 올해 1분기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 이익 모멘텀이라는 건 예상보다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요. 예. 네, 그러면은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뭐 지금처럼 실적이 다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로 예. 갈수록. 예. 그러면은 지금 추정치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는 걸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이제 차별화의 기준들이 몇 가지 필요할 텐데.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럼 1분기 실적보다 뭐 2분기 실적이 높은 기업들을 뭐 토팅을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사실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8페이지 영어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한 것 중에서 네. 제가 이제 퀀트다 보니까 뭐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그냥 단순히 사는 그런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면은 시장보다는 항상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굉장히 의심도 되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잘 틀리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뭐 한 달 전 대비 뭐 추정치가 많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을 사는 그런 가상의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시장을 되게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었고요. 특히 지금 실적 장세에서는 더 워킹을 잘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왼쪽 차트에 이 주황색 훨씬 더 튀어나온 부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골라낸 다음에 이 괴리율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랑 지금 그냥 평균치의 괴리가 큰 기업들을 더 사는 전략입니다. 네. 이 그래프 숫자는 뭘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12년도 1월부터 뭐 100원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네. 지금 얼마가 됐는지 이걸 봐주시면 이런 주가가 네 주가입니다 주가 아, 주가 그래프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수익률로 한번 바꿔 보면은 주가 네. 그래프를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간의 편차가 큰 기업들한테 투자 기회는 훨씬 더 많았어요. 네 오히려. 애널리스트 간의 편차가 크다는 건 네. 여러 애널리스트들 중에 일부 공격적이고 맞습니다. 스마트한 애널리스트가 네. 먼저 그 기업의 변화 이익 상향을 먼저 감지하고 올렸기 때문에 네. 편차가 큰 거고 맞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한 친구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으니까 네. 결국은 진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변화라는 게 주가에 굉장히 민감할 텐데 아마도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사이클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이버나 뭐 이렇게 확인하셔서 컨센서스 이런 데이터를 보실 텐데 네. 사실 그러한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컨센서스를 한번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얼마를 추정을 하고 있고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은 네. 분명히 거기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온 거거든요. 오늘. 네네네. 네. 한국 기업, 미국 기업에. 아, 네. 그래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라서 예. 한국 기업을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갖고 오셨으니 잘하시죠. 잘 갖고 오셨어요. 분들이 들으신 한국도 거니까? 글로벌에 속하죠. 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좀 불러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요, 네. 이거 뭐 보고서에 낸 거라서 네. 제가 9페이지가 이제 미국 기업들 리스트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주황색 부분 요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평균에서 최대 네. 괴리율, 그러니까 평균에서 최대 그 전망치를 뺀 거. 네,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가. 네,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네. 이제 보시면은 뭐 코너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EPS 추정치가 2.6인데 네.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는 5.2고요.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0.3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의견 취합이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인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은 올해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만 일단 한 번 더 추린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괴리율이 높은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한 겁니다. 1분기 괴리율 네. 순서. 2분기 아니요. 괴리율. 1분기가 아니라 올해 실적 괴리율이요. 올해 실적 괴리율.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아니라 네. 가장 이제 최고치의 EPS 추정치랑 네네. 평균치를 이제 제가 따로 발라내서 요 괴리율 순, 그러니까 주황색 순서대로 한번 뭐 정렬을 한 거고요. 네.
뭐 가장 관심 많으신 이제 테슬라도 사실 저는 투자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29.2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EPS가 5.7불이고요. 예. 그리고 평균치가 4.4불이니까요. 순서대로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일단 저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콜로코필립스 1등. 메리엇 인터내셔널. 퍼블릭 스토리지. 프롤로지스. 예. EOG 리소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엑손 모빌. 파이오니어. 캐피탈 원. 피나. 이건 뭐 하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고요. GE. 테슬라. PNC. 파이낸셜. 골드만삭스. 이렇게 쭉 내려가고 뭐 알파벳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웰스파고, 디스커버 파이낸스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는 EPS가 상향 조정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제가 딱 되게 중요한 질문 해 주신 게요. 네. 오른쪽 끝에 이제 가 보시면은 네. 보통 이제 한 달 전 대비 EPS 변화율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너무 많아요. S&P 500 기업들로 요 EPS 변화율이 플러스인 기업들을 추리면은 네. 400개 이상 들어갑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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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는 한 가지의 기준이 더 필요할 텐데 네. 저는 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 평균값하고 한 최대치의 괴리를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네. 생각보다 기업 실적의 회복은 빠르다. 네. 네. 2분기부터는 아마 더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용치가 올라가는 기업들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2분기부터 정말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1분기는 예.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리고 한국은 앞에 한 10개 정도만 불러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현대중공업지주, SOIL, HMM, 풍산,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효성TNC,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포스코, 아무래, 부산밥켓 등등등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료 저희가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페이지2 앱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유문관 연구원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즘을 실적 장세라고 전제를 하고 이걸 들여다보면 네. 혹시 EPS 변화라고 하는 건 이익의 변화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건 이익의 함수니까 네. 이익 변화율이 30%인데 네. 최근에 주가 상승률도 한 30%였다면 네. 아 앞으로 이제 EPS가 더 상향 조정되겠구나 싶으면 주가도 더 오르겠구나가 맞습니다. 합리적인데 네. 과거 1년 동안에 EPS 변화율은 40%였는데 주가는 80% 뛰었다. 아, 네.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럼 유동성의 효과, 나머지는 유동성의 효과로 네, 봐야 되는 네. 건지. 네, 나머지는 유동성의 효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 이게 사실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의 딱 그 포인트가 언제였냐면요. 작년 10월이에요, 10월. 네. 이때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사실 크게 오르질 못하는.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EPS가 30% 맞습니다. 올랐으면 네. 주가도 30% 네. 정도 올랐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착하게 딱 그걸 따라오더라.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퀀트 뭐 전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주가는 그대로 반영을 해줄 신기하다. 거고요. 야, 오늘부터는 네. 실적장 이렇게 누가 해주고 정해지지 않아요. 게 아닌데 네. 10월 언젠가부터는 그렇죠. 이게 증가하는 폭만큼만 맞습니다. 주가가 오르더라? 네. 다? 네. 아, 뭐 다라고 하는 대체로? 아, 대체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퀀트의 단점이 신기하네요. 100%는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어떻게 알고 자식들이 그렇게 그래서 뭐 좋네요. 네. 주식하기 좋네 이렇게 작년, 되면. 네, 제가 네. 왔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막 스타일의 구분이 사실 크게 중요한 장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철강주가 좋다라는 거는 가치주가 좋아서 화학 철강주가 좋은 게 아니라요. 그쪽 섹터의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좋다라고 설명하는 게 네. 맞는 거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그러면 지금의 실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안 좋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네.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명관 연구원과 함께 오늘 숫자로 한번 콘투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더 좋아질 그리고 그렇지 않을 업종 기업들 한번 쭉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장 도장님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많으니까 네. 또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과는 또 조만간 다시 여기서든 또 아침에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